안녕하세요. 물멍하는 레지나입니다. 지난 파토티 산란가정 영상에 알을 짰다고 올렸었는데요. 그 뒷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은 카드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. 여기엔 원래 파토티 두 쌍이 살았는데요. 제가 그 당시 수컷이 알을 물어서 다른 한 쌍을 분리하면서 제일 덩치 크고 발색 좋았던 수컷 한 마리는 점프사로 용궁을 갔고요. 암컷 한 마리도 같이 합사했다가 이 두 부부 사이를 너무 방해해서 분리를 했어요. 그랬더니 파토티 부부가 요번에 두 번의 알밥을 드시고 또 한번 알을 짰는데요. 지금 알을 문지 일주일이 좀 넘어가요. 혹시 놀랄까봐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항을 칭칭 둘러서 가려줬고요. 천으로 한 번 더 덮어놨어요. 수컷은 밥도 못 먹고 암컷만 살짝살짝 주고 있는데 먹고 싶은지 가끔 한 번씩 암컷 밥 먹는 걸 보고 그냥 집으로 가는데 너무 안쓰러워요. 환수도 못하고 물 보충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냥 천만 아주 살짝 들어서 수컷의 입만 확인하고 바로 덮어주고 있는데요. 수컷 입 빵빵해진 거 보이시나요? 가끔씩 오물오물 알을 굴려요. 또 알밥을 해드셨을까봐 제가 확인하느라 카메라를 들이댈 때마다 자꾸 수컷한테 딱 걸려서 눈이 마주쳐요. 다행히 카메라에 큰 렌즈를 보고도 놀래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제가 이상하게 꼭 몰래 훔쳐보는 느낌이라 기운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. 이번엔 꼭 파토티 닮은 이새를 보고 싶어요. 마지막까지 알을 잘 물고 있게 응원해주세요. 여기까지 파토티 근황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물멍하는 레지나였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